파란 하늘을 잿빛으로 바꾸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입자의 주요 발생 원인은 매연과 배기가스 등인데요.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여기 미세먼지를 변화시키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그 성질을 바꾸려는 이들의 노력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90% 이상 화석연료를 태워 만들어집니다.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생겨난 부산물이 미세먼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황산화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검댕입니다. 이런 유해물질이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 미리 막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창엽 박사팀. 이들은 연료를 태울 때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공기와 연료가 주입되는 연소기에 연소반응 제어 기술을 적용하면 유해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화염의 온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연소에서 이 공해물질을 낮추기 위한 화염 온도를 낮추는 방법 또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연소기 효율까지 높여주는 연소 반응 제어 기술. 이 기술의 핵심은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큰 플랜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수준이 규제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안전계수를 더 적용을 해서 한 25ppm 이하 정도는 좀 낮춰줘야지 사용화를 하고 보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번호를 보시면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려면 완전 연소가 가능하도록 연소기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존 연소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와 실험을 반복했고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발전 보일러처럼 굉장히 큰 대형 연소 시스템을 모사해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버너가 약 5개 정도 지금 현재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화염을 생성을 하고 그 화염 상태에서 이 화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 레이저 분석 설비를 이용을 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샘플, 위쪽에서 통과한 배기가스를 샘플링하고 있는 실험 전 유해물질 농도를 확인하고요. 자, 그럼 이제 버너 실험, 연소 실험 시작하도록 하자. 자, 소성현. 네. 버너 온. 버너 나겠습니다. 이제부턴 불과의 싸움입니다. 공기와 연료의 비율에 따라 변하는 화염의 온도. 그 온도에 따라 유해물질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화염 스타트가 됐을 때는 산소 농도가 거의 높게 나와 있다가 낙서가 좀 별로 안 나왔었고 좀 내려볼까? 네. 질소산화물은 좀 낮게 나오지만 일산화탄소가 좀 높게 나온 상태고 화염 불안정 상태가 될 테고 좋아, 그 밑에 쪽 확인해보자. 네.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려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조절해 화염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15도 정도 내려있습니다. 15도 정도. 연료하고 공기 비율이 적당히 잘 조절이 되어야 연소기가 충분한 성능을 보존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 전구 물질의 양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험을 마치고 이창엽 박사가 급히 달려간 곳.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연소기 생산 업체인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 지원한 연소기가 상용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질소산화물 수치가 그래도 낮게 나와서 굉장히 전체 문제 없도록. 아, 이번에 이제 번호가 또 출하를 하게 되네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공장으로 납품하게 되는 거고요. 예. 냉온수기에 설치되는 타입입니다. 아, 냉온수기 타입으로 이번에 네. 설치가 되는군요. 네. 오, 지금 진짜 딱 이거 한 대 빼고는 전부 다 저공의 연소기는 최근 산업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중국 미세먼지도 줄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저희 네, 지금 한 대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적적 다 전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워낙 시장이 강세라 뭐 한 달에 또 50대, 100대씩 꾸준히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연료비는 지금 이쪽에서 오늘은 새로 개발한 연소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날인데요. 뭐 한번 같이 네, 한번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유해 물질의 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연소기의 성능이 입증될 텐데요. 연소기를 작동시키고 실시간으로 유해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봅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둘 다 10kg 수준으로. 네.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인 건가요? 지금 현재 질소산화물이 약 12ppm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되면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 미세먼지 전공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성과, 바로 저공의 연소기에 국산화입니다. 아, 이런 걸 이제 볼 때마다 그래도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게 실제 상황화가 돼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보람을 느끼게 되죠. 발전소에서 연료가 타오르고 이때 발생한 유해물질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집진 설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진 설비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핵심 장치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현철 박사팀은 먼지 배출을 기존 설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박사가 개발한 집진 시스템 안에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한 먼지를 투입하면 1차 집진부인 사이클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먼지를 잡아내고 걸러지지 않은 먼지는 2차 집진부인 필터로 이동합니다. 먼지는 사이클론과 필터를 거치며 거의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을 제일 잡고요. 그러면은 필터에 들어가는 먼지량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그 가스량을 뭐 기존 대비해서 두 배, 세 배 정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집진기의 사이즈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이제 비용이 우리가 준다는 거죠.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준다는 거죠. 지금 뭐가 차이, 슬릿의 차이가 회오리 바람의 원리를 이용해 먼지를 걸러내는 사이클론. 이게 요 사이클론이 전단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먼지가 많이 걸러질수록 2차 집진부인 필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이클론에 잡힌 먼지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 대부분 약 80% 이상의 먼지들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먼지를 20g 넣고요. 나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20마이크그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로 보면은 99.9999 9가 6자리 네, 그 정도 수치고 이렇게 먼지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술, 미세먼지를 줄이는 집진 기술의 꽃은 백필터 집진입니다. 필터에 깨끗한 공기를 넣고 압축 공기를 순간적으로 분사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복합재생 기술이라는 건데 먼지 배출이 필터를 털어낼 때, 필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때 먼지 배출을 기존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먼지 배출을 10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춘 집진 시스템. 실제 발전소 규모는 연구용 집진 시스템의 수천 배 이상인데요. 실제 발전소에서 가동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 질소산화물과 싸우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홍대 박사인데요. 김홍대 박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물질입니다.
김홍대 박사팀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촉매 물질을 통과하면 질소 산화물은 마치 마법처럼 인체의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합니다.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소기 집진 설비에 이 촉매가 장착되는데요. 조심하시고. 이러한 촉매가 몇 프로 정도로 그 인체에 무해한 물과 그 질소로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상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촉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이 촉매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시험 성적서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한 80% 정도 제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최종 목적은 이제 90%에서 95%까지 잡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마다 다양한 촉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맞춤형 촉매제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만능 촉매로 가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저도 꿈이고요. 네. 사용되는 원료 그리고 온도 그리고 그 배출가스의 조성에 따라서 그게 맞는 맞춤형 촉매가 필요해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마법의 촉매제는 바나듐과 텅스텐입니다. 가격이 비싼 시소금속이라 바나듐과 텅스텐의 크기를 나노미터 사이즈로 줄여 효율성을 높였다는데요. 저희가 원래 목표를 가졌던 30나노가 지금 잘 담지되어져 있음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조그맣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 작은 양으로도 가장 큰 표면적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넓은 표면적이 나오면 작은 양으로도 큰 그 촉매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선 자동차 배기가스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는 림번 엔진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산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많은 환경에서 낙스가 저감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낙스가 이제 많이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대형 선박의 경우 배출되는 가스와 유해 물질의 양은 더욱더 심각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촉매 안에 들어있죠. 벌집 모양 구조가. 이게 바로 기존 촉매, 즉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데요. 전동기 모터에 부착해 배기가스의 양을 분석해봤습니다. 그거를 넣게 되면 이 낙스가 뭐 이제 이게 지금 상용품 촉매인데요. 상용 촉매는 낙스 저감률이 없잖아요. 이제 촉매가 있으나 없으나 거의 뭐 90, 뭐 100 이 정도입니다. 기존 촉매만으론 상황이 별반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소 산화물이 질소와 물로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노후 차량에 이걸 설치하려면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일정 박사팀은 기존 촉매의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바꾼 일체형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쫙 빼버리면 흔히 알려져 있는 3번 촉매만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만한 공간으로 예전에 그 기존 차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일정 박사팀이 개발한 촉매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는데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후 경유차와 선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촉매는 다른 뭐 그 암모니아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체만으로 배기가스에 넣었을 때 질소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 이 세 가지 성분을 동시에 없애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간편한 것도 좋지만 성능이 중요할 텐데요. 이 촉매는 배기가스 속 유해물질을 얼마나 많이 제거할까요? 여기에 초기에 저희가 모사캐스를 넣은 것 중에 NO의 양이 한 600pp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촉매를 통과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거의 한 10ppm 이하로, 그러니까 전환율로 따지기에는 99% 거기 가까이 되어가는 거죠. 질소 산화물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일체형 촉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만들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되찾으려는 그들의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